CJB 청주방송과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진검다리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순회 모금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도민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금 현장에 기부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작은 봉투에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 한가득입니다. 참여하면 할수록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꼭 끝나면 그 어느 일보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장애인들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선뜻 나섰습니다. 스스로가 어려움을 잘 알기에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17반 조금씩 모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소외된 이웃 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금 행사에는 청주시의 많은 기관단체들이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 한 장의 작은 연탄이지만 이 연탄으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2018-2019 사랑의 연탄 나눔 순회 모금이 청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개인과 단체에서 모두 1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난방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유류 지원, 에너지 관련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